근데 그럼 난 어떡해? 그리고 제가 저 까마귀가 유리였구나. 서쪽 숲에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숲속에 들어간 어른들 모두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했잖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던 공주의 발은 어째서인지 가푸나게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들고 있던 랜턴이 따뜻한 색을 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서쪽 숲에 가서는 안 된단다. 하지만 만약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녀를 찾아보렴. 마녀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말이지, 만약 마녀를 만난다면 그저 집으로 돌려주세요 라고만 부탁해야 한단다. 마녀님 계시나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뭐야? 이 안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얘는. 에마는. 정말 이렇게 착해서 애가 어떡해. 피아노 연습하는구나. 뭐지? 어이있었어 그 녀석. 더러워. 뭐지? 괴물을 가. 니 녀석도 빨리 죽어버리라고. 프렌단. 이거 프렌단인가 봐. 뭐야 저 녀석 재수없게. 아파. 어이 뭐 하는 거야 오스왈드? 너놈들이야말로 뭘 하고 있는 거냐? 목소리가 이게 아니었는데. 너놈들이야말로 뭘 하고 있는 거냐? 빨리빨리 돌아가라. 감기 걸린다. 그리고 오스왈드 씨라고 부르도록 해라. 일단 이 마을의 촌장이니까. 촌장이 됐구나. 아이 시끄러워. 그 녀석이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건 알고 있다고. 아주 그냥 이 녀석도 아주 그냥 마녀에게 그냥 잡혀먹혀버리는 건 되는 거야. 아주 그냥. 가자! 에이씨, 멍청이. 쟤들 나중에 두고 보자. 진짜 몇 년이 지난 거야, 이거? 괜찮나? 미안하군. 그 녀석들이. 이거 브랜단 같지, 아무리 봐도. 어이. 잠깐, 브랜단 이제 걸을 수 있어? 그럼? 브랜단이다. 약간 절뚝이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게 됐어. 뜬금없긴 한데 과연 외모가 바뀌었을지. 잃어버렸다. 여긴 어딜까? 깜짝아. 와,
어쩌면 서쪽 숲. 브렌다 부탁이니까 여동생 좀 만나러 가줘, 제발. 어떻게 하지? 건너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뭐지? 이 소리는... 아, 제발 조금이라도 해피엔딩, 제발 조금이라도. 와,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 여기서 또 자기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역시 에마는. 뭐야, 여기. 정말 뭔가 찡하다. 그리고 브렌단이 걷게 된 것도 뭔가 너무 기뻐. 그냥 뭔가 한없이 기쁘다 그냥.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슬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마녀님 계시나요? 있을 리가 없나. 잠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기 지갑에 집에 돌려 보. 너무 겁먹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했다고 그래?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문만 열었구만. 나 부르길래. 뭐지? 멀쩡하네. 응? 아, 지도. 지도? 아, 착해. 어라, 내 집이다. 지 뭐지? 기다려. 저기 또 하나 부탁이. 나를 먹어도 되니까 친구가 되어주세요. 먹지 않는다고요? 죄송합니다. 노려보시지 말고요. 마녀님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저기 정말 아무것도 안 줬는데 친구가 되어줄 거야? 알았어. 또 올게, 에마. 나인 거 알았어? 어떻게? 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 아니면 꿈인 것? 오빠가 짱이었다는 건가, 결국? 이렇게 해서 진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진엔딩인진 모르겠어. 이게 행복해진, 완전히 행복해진 사람도 없고 이게 참, 이게 진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듣고는 엔딩이 없을 것 같아.
아 진짜 저 둘이 제일 멘붕이었어 저 둘이. 아. 저 전부터 저주는 계속 돌아가고 돌려왔지만 여기가 제일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얘가. 어우 저 미소 봐.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말수 안 돼 진짜. 엘라가 저쪽이고 이쪽이 에마누엘레구나. 칼 들고 있는 게 엘라네요. 스페셜 땡스 프레젠티드 바이 요코야 26님께서 주셨거든요. 뭘로 센마이랑 뭘로 센마이님과 어? 아 그래도 엔드 원 에마누엘레 메모가 더 어려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 그래도 같이 지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혼자 지낼 수 있게 지내지 않게 돼서 다행이다 진짜. 그거 정말 다행이다. 아. 네, 이렇게 해서 마녀와 공주 sacrifice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녀가 나쁘고 공주가 좋은 사람이고 관계없이 마녀가 공주고 공주가 마녀였고 그런 오빠 다리의 대가는 뭐죠? 아니 오빠는 전부터 그 재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오빠가 걸을 수 있게 된 건 오빠 혼자만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그 성과고 그거는 대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이제 움직여서.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에서는 다리가 왜 없어진 거죠 정확하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을 사람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마을을 피바다로 만드는 여자나 여자를 감금시키려고 하는 남자나 둘이 만났잖아 근데 또 마녀를 보냈지만 자기가 만나. 좋아하는 거 다 하네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에마에게 있어서는 좀 행복한 삶이지 않았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기대받는 일 없이 그리고 뭐 이제 재물로 받쳐지는 일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오빠랑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오빠랑도 행복하게 지내면서 심지어 오빠도 되게 편견 없이 봐줬잖아. 에마를 알아봐줬잖아. 그렇게 해서 저렇게 둘이서 계속 같이 지낼 수 있으면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휘둘릴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마 입장에 있어서는 또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에마에게 있어서 해피엔딩이면 뭐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생각해보면 마녀에게 뭐 얼굴을 뺏겼고 목소리를 뺏겼고 그랬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마녀의 공주 마녀 공주 sacrifice 여기까지 해서 모든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진엔딩까지 아직까지 다 봤는데요. 어제 오늘로 이어서 다 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어제 올렸던 영상 또는 앞으로 올릴 편집 영상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관계는 회복된 해피엔딩이지요. 저 둘은 친남매가 아니네. 둘이 그냥 결혼해서 살아라. 아무튼 뭐 해피엔딩인 걸로 저는 그냥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진엔딩 해피엔딩과 함께 마녀공주 sacrifice는 여기까지였습니다.